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지영훈 총회장이 세계한인 방송사와 해외 파송 선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영훈 총회장은 세계한인 기독교 방송협회와 사단법인 세계한인 방송협회 신임회장인 김명전 구티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해외 선교 현장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명전 회장은 세계 한인 방송사들은 대부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단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